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일 밤 9시 44분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조갑제닷컴 회원 토론방에 가끔 글을 쓰시는 태극당이라는 필명을 가진 회원이 계십니다. 이분의 글은 너무나 잘 쓰고 정성 들여 기술함으로 그 글을 읽을 때는 좀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읽은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그분의 글을 낭독해 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제목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습니다. 황영웅과 청와대가 핍박받을 때 보수 인사들은 왜 침묵했나? 요건 제가 붙인 제목이고 원 제목은 황영웅 아버지와 사라진 중앙청 청와대 이전을 보며 보수주의를 생각한다. 상당히 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황영웅과 관계되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론이 황영웅을 죽이려 한 이유. 나는 황영웅 사례를 보며 솔직히 우리 자칭 보수들이 무지하거나 둔하거나 비겁하다고 느껴졌다. 왜 보수는 총화단결하여 황영웅을 보호하지 못했는가? 이 시점에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어떤 이들은 일전에 일부 보수 원로들이 황영웅을 감싸는 것을 보며 자기 좋아하는 가수 편들기라고 생각한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뭐 다소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황영웅 사태의 본질은 아니다. 황영웅 사태의 본질은 진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좌파 카르텔의 보수 시말리기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작년 초순인가 가수 황영웅은 한 종편 방송의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1등을 눈앞에 두고 하차했다. 학창시절 있었던 일들 때문이었다. 엄밀히 말하면은 학창시절 있었던 일들로 하차했다기보다는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들이 그의 학창시절 있었던 일들을 구실삼아 끌어내린 것이었다. 황영웅에게 언론이 제기한 문제들은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이었다. 심각한 방송 결격 사유는 없어 보였다. 대개는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그 정도 수준이었다. 다른 연예인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그렇다. 우리가 아는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은 많다. 개그맨 이모의 경우 한창 인기 있던 시기에 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바 있다. 혐의는 특수강간과 야간 공동상해였다. 이 사건은 성폭행은 무혐의로 공동상해는 기소유예로 끝이 났다. 그러고도 지금 공중파에 출연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개그맨 김모의 경우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저질 욕설을 수도 없이 내뱉었다. 정치 편향적 발언은 예사였다. 그러고도 아무 지장 없이 방송에서 근지하고 있다. 또 요즘 좀 시끄러운 정모라는 배우를 보자. 이 사람은 이른바 진보 진영의 사랑을 받으며 깨어있는 시민인 양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기저기 외치고 다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우리 북한 주민들을 살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문제 등을 놓고 박근혜 나와라고 했던 정모는 그 많은 혐의를 받은 문재인 조국에게는 나오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글쎄 혼외자는 덜컥 낳아놓고 본인이 키우지도 않을 모양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모, 김모, 정모를 몰아내자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프로 연예인이 된 후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지만 20대의 황영웅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대부분 학창시절 일들이고 그마저도 언론의 억지와 과장이 많았다. 이들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황영웅의 경우는 너무나도 언론이 불공평하게 대했다는 말이다.
죽이기였다는 점이다. 반면 좌파 매체들은 좌파 친화적 발언을 한 연예인은 보상이라도 하는 듯 철저히 띄워주었다. 그럼 언론은 왜 유독 황영웅을 죽이려 하였는가? 건국 이후 낭인 생활 처지였던 좌파는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를 전복하고 장악할지를 오랜 기간 심층 연구했다. 이들은 DJ 노무현 정권 시절 기회가 오자 우리 사회 장악의 토대를 상당 부분 형성했다. 그것은 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좌익화였고 그 핵심은 교육, 언론, 문화 장악이었다. DJ 노무현 정권은 우선 사면권을 남발했다. 국가보안법 전과자가 공직에 진출할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교조를 합법화하였고 전국 공무원 노조가 자리 잡도록 하였다. 기업에서도 노조가 기승을 부리도록 정권이 방관했다. 좌파가 각 대학을 장악하다시피 하여 교직 외에 행정직까지 차지했다. 그런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문화계로, 언론계로, 학계로 뻗어나가 PD, 기자, 선생, 배우, 포털사이트 경영자가 되었다. 좌파는 언론, 출판, 문화계를 장악한 다음 좌파의 주장만이 진실이며 보수 우파의 주장은 낡은 것, 거짓말, 권위주의, 친일, 위선이라 매도했다. 보수 진영의 소리를 들을래야 들을 수 없도록 좌파 정보로 온 세상을 뒤덮어 놓았다. 방송에서도 보수 지지자는 발을 못 붙이도록 하였다. 저들은 얼마 남지 않는 보수 성향 언론 매체를 장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 결과 좌파 정권 때 이른바 조중동의 사주들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구속되었다. 이후 조중동은 점차 좌경적으로 변화했다. 저들은 그 기조와 동력을 유지한 채 박근혜 정권을 맞이하였고 좌파 입장에서의 탄핵의 여건은 완벽히 조성했다. 지난 탄핵 당시 언론의 집요한 박근혜 죽이기는 흡사 황영웅 죽이기와도 유사한 면이 있다. 박근혜는 저변의 보수 시민들이 범국민적으로 성원하는 마지막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언론은 치밀하게 각 연령대 시청자층을 상대로 맞춤형 공격을 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여성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박 대통령의 패션이나 헤어스타일로 시비했다. 유경수 향수를 노린 사치성 머리치장이라고 하거나 옷이 너무 많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노년층을 향해서는 박근혜가 최동욱을 시켜 전두환 비자금 수사를 지시했다고 하였다. 젊은 층에게는 박근혜는 세금으로 먹고 산 자다. 박근혜는 전두환에게 받은 돈으로 강남에 비싼 집을 샀다고 하였다. 반일 감정을 가진 계층을 향해서는 박 대통령이 위안부 협상을 졸속으로 했다고 하였다. 이런 식의 여론 조성을 집요하게 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탄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문재인이 집권했다. 그 점이면 좌파들은 보수 세력과 그를 추종하는 시민들의 보수 수호 의지를 꺾어 놓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좌파들이 싫어하는 종편은 주로 보수 성향 노년층이 보는 편인데 그 종편마저 시청률이 떨어지는 추세였기에 좌파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웬걸 TV 조선에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으로 노년층을 끌어모았고 그 연출을 맡았던 PD가 MBN으로 가서 또 다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으로 종편 인기 상승의 여지를 만들고 보수적 노년층에게 기쁨을 준 것이다. 좌파는 이러한 보수 세력의 기쁨 그리고 보수 노년층의 일종의 결집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황영웅 죽이기였다. 황영웅 죽이기는 문학에서의 탄핵인데 이것은 트로트 죽이기의 일환이고 결국 종편 기반을 흔드는 것이다. MBC는 보수 노년층이 성원하였던 가수 황영웅을 무슨 저주의 구판이라도 하듯이 전과자, 갱생 실패, 성공해서는 안 될 연예인이라고 매도부터 하였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황영웅을 가요화하는 이들의 마음을 두고 무지한 노인의 아둔한 팬심이라고 한 것이다. 정말 이것은 언론이 해서는 안 되는, 아니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하기 힘든 아주 사악한 표현이다. 더 말하기도 싫다. 노인을 공격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가 어떻게 이따위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황영웅
살리기에 나섰던 팬들이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이 무릎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그런가? 라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한 두 번, 세 번 읽어야 됩니다. 종합제닷컴에 올라 있으니까 한번 정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글은 또 마지막에 가서 제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황영웅 이야기로 돌아온다. 황영웅은 순수한 보수 노인들의 아들이었다. 저들은 이것마저 아삭하려 했다. 이른바 진보 언론들의 황영웅 죽이기는 실상 좌파 패권주의의 일환으로서 보수 세력을 문학계로부터 실을 말리려는 것이었다. 나는 황영웅을 잘 모른다. 트로트도 잘 모른다. 다만 아버지가 아들 목소리 좀 듣겠다는데 그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은 사탄이 할 짓이라는 생각이다. 만약 보수 우파 세력이 정모나 이모를 연예계에서 퇴출시키려 했다면 좌파 세력은 일치단결하여 이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을까? 내가 조갑제 기자의 황영웅 구하기를 안타깝게 지켜보았던 것은 그가 보수의 자존심을 걸고 좌파 언론연합의 보수 아들 죽이기에 고군분투해서이다. 보수가 일치단결하여 조갑제 기자를 돕지 않는 걸 보고서이다. 청와대 이들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모두 장래 보수 세력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과 좌파 언론 카르텔의 황영웅 죽이기는 진성 보수 우파에게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그러나 조갑제 기자마저 기력이 떨어진다면 이제 누가 저 쓸쓸한 보수 노인들을 위로할 것인가. 황영웅 죽이기를 이 좌파 우파의 대결 구도 속에서 해석하고 있는 이런 독특한 시각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하면서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